조명팀에서 일한 지한 6년. 재밌는 시트콤을 정말 너무 만들고 싶은 드라마 지망생. 전원일기로 연출 시작을 했고, 커피 프린스 1호점 같은 작품들. MBC에서 드라마 연출하고 기획하고, 한 20년 남짓. 드라마의 PD 지망하고 있는 22살 대학생. 방송 현장에서 연출부의 스크립터 직종을 맡고 있고요. 지금 한 8년 정도 됐네요. 전 세계를 다 털어놓고 봐도 아마 내가 드라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 거다.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도 뭐 사랑하지 좋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걔는 별로 저를 안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짝사랑일까요? 그냥 일상이 돼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퇴색된 지 오래됐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다? 만세가? 그게 자부심이라는 거거든요. 현장을 딱 갔는데 생동감이 넘치더라고요. 만들어내는 느낌. 내가 이 작품에서 뭔가 하나 하고 있다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엄청 생각하고 밤새고 이렇게 해서 한 작품을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눈물 겨울 때도 있어요. 남들은 별론데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고급 장비에 조명 있고 탑차와 있고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내가 저기에 서 있으면 그 모니터 앞에서 딱 앉아가지고 컷하고. 스텝버스에서 내리면 무조건 대본을 들은 가방과 의자를 챙겨서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쭉 일하죠. 이동 없이. PD들이 완전 꾸질꾸질하게 나오잖아요. 막 안경 끼고 돗바 입고 막 레디 컷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핵 멋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냥 멋진 거예요. 그냥 되게 오글거리지만 어떤 꿈이자 되게 재밌는 어떤 거 같아요. 현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잠못 자는 게 가장입니다. 졸면서 일할 때도 많고요. 경주 지방 가서 찍었는데 거짓말하고 5일에 10시간 잤나? 거의 마지막 날은 저도 기절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퀄리티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제정신 가지고 찍는 게 아니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과로사라는 걸 느꼈거든요.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연출부 한 명은 잠을 못 이겨서 현장에서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자라고 찜질방에 내려주는데 못 일어날까 봐다 버스로 올라오는 스태프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 일인가? 해야 되나? 체력이 좋아? 물 따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옮겨? 뭐 이런 거 하는데 뭐지? 제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스트레스 양으로는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가 동시에 90%를 채우는 일은 나는 이것일 거라고. 현장에 가면 한 70명 정도가 모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빠져도 제대로 기능을 안 해도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막내는 가장 잡다한 일을 하고 슬레이트를 치고 하는데 조금의 실수를 하면 온갖 욕을 다 먹는단 말이야. 진짜 저쪽에서 욕하고 이쪽에서 욕하고. 밥 먹는 것도 뭐 해가 지고 있으면 낮인데 빨리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김밥 한줄 아니면 안 먹거나 이렇게 위로 붙이고. 이뭐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뭔가 돈이나 이런 거 조금 떠나서 드라마로 좋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지금의 이 마음가짐은 바뀌지 않기를 바래요, 개인적으로. 처음엔 기대치가 100이었다면, 너무 기대치가 높고 아름다웠다면, 바닥을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죠. 하기 싫다. 내일이 아닌가 보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같아서 못하겠다. 많은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아름다운 때도 있고 하지만 그 20년 중에서 따지면 5%, 10%의 세월만 뭔가 하는 것 같은 계륵입니다. 이거는 계륵입니다. 이게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는데 막상 뜯어 먹으려고 보면 정말 예술은 없습니다. 노동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방송에 대해서 꿈을 꿔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꾸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네가 꿈꾸는 꿈은 거기서 그만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일, 똑같은 거 일상이에요. 어제도 밤새고 내일도 밤새고 오늘도 밤새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죠. 아무리 욕을 해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아 너가 진짜 제일 수고 많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그 방송 나가는 걸 볼 때 내가 기억을 했어. 내가 안 참았으면 저렇게 못했을 거야. 워낙 그게 빛이 강하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방송 시간 그럼 펑크 낼 거야. 네가 여기서 안 참으면 이게 이런 그 절박성. 그래서 욕할 사람은 떠나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애정과 거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게 있어서 이게 그래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찍혀버리면 어? 이제 나는 앞으로 밥줄도 끊기고 인생은 끊기네 이렇게 되니까 개인이죠. 내가 이 일에서 묻히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어, 얘는 별로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일 못하는데 밥줄이죠 밥줄. 돈과 관련된 프리랜서들이잖아요. 힘이 없어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이제 뭐 하루에 몇 시간 근무. 일도 힘든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K라는 조명팀이 되고 싶은데. 중국 드라마 할 때 어떤 중견 배우분 한 분의 말씀이 한국은 스태프들 노조가 있니? 아니요. 정말 불쌍한 눈으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쉬질 않아?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구나.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요구해야 되는 것도 좀 되게 좀 황당하고요, 사실은. 결과만 삐까뻔쩍한 게 아니라 제작 과정조차도 아름다운 드라마같이 아름다운 현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라마는 제 삶의 일부분입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하고 화나게 하기도 해요. 근데 화나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즐거움만 가지고 같이 모든 스태프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